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키스탄 최준영 박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여기도 참 어려움이 많은 나라네요. 2부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제 파키스탄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네. 그다음 21세기의 이제 아프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연관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과연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파키스탄의 어려움 뭐 있습니까? 예, 일단은 파키스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옆에 이제 인도죠. 인구가 엄청 많은. 그러니까 인도가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지도를 놓고 쫙 보면. 인도 국경에서 한 400km만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400이면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거지만 이 나라들 스케일이 원체 크다 보니까 400km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빌리면 종심이 짧아요. 군사용으로 빌리면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치고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막을 이제 그 적절한 자연 장애물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으니다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항상 이제 그 플랜 A, B를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아프간하고 파키스탄하고 같이 이 복잡한 관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파키스탄하고 그 아프가니스탄하고의 국경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영국 인도 제국 그 드랜드 모티머 드랜드라는 양반하고 당시 아프간 국왕이던 압두르 라만 칸이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1893년도에 드랜드 라인을 걷어요. 그래서 라인을 긋고 이제 국경선을 확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있는 종족이 이 그 파슈툰. 근데 이 파슈툰족은 그 아주 강건하고 굳건하고 외부의 지배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 사이에다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사실 아프간이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기억에 등장하게 된 거는 1979년입니다. 1979년에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붉은 군대를 이끌고 아프간을 침공을 했어요. 아프간 침공. 예. 이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 저렇게 내려온 이유는 단순히 아프간만 밀고 내려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러시아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은 뭘까요? 옛날서부터 러시아 때부터 부동왕. 소련 부동왕이잖아요. 얼지 않는 바다 한국. 그렇죠. 아프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란과의 접경 지역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네. 그 아라비아 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과다르 항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예. 그럼 이 지역까지 이제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파키스탄은 미국과 사우디에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무기를 주고 사우디는 기름을 줘요? 아니요. 돈을? 돈과 사람을 보내주죠. 성전을 선포하죠. 아, 사우디가? 사우디가 예. 사람을까지 줘요? 그렇죠. 사우디 사람들 비싼데. 이슬람 전사들이요. 우리의 형제를 구원하라. 보내는 거죠. 피끓는 청춘들이 갑니다. 빈라덴도 갔고. 빈라덴은 사실 재벌집 아들이죠. 아프간까지 참전을 하는데 그러면 참전을 하려면 바로 내륙 국가다 보니까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데가 파키스탄인 거예요. 그렇지. 이제 소련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이제 중무장한 공격 헬기나 전투기를 동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살려주세요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개발하고 아무한테도 안 주고 있던 스팅어라는 그 미사일을 이 반군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관 이 무기들이 넘어가서 이제 소련군 전투기와 헬기들을 무수히 격추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갔죠. 이 사이에 파키스탄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보니까 아프간이 소련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무법 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파키스탄이 누구를 키워가지고 보내냐면은 탈레반을 보냅니다. 탈레반이 이때 나와요? 예. 탈레반이라는 말은 네. 이 동네 말로 하면 학생이에요, 학생. 이슬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슬람 그 경전 코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몸과 정신을 닦던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소련이 쳐들어와가지고 국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총동원령을 내리고 민방위 동원하고 예비군 동원하고 군사력으로 뭔가를 맞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소련이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귀의를 했냐면 종교로 귀의를 해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 지하들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들이 잘 훈련받은 종교적으로도 똘똘 뭉쳐있는 신심이 강한 이제 전사가 된 거죠. 탈레반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때서부터 파키스탄은 사실은 거의 아프간을 자기들 이제 보호국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보면 이 친구들이 사고를 칩니다. 9.11 이 빈라덴과 그의 친구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은거지를 제공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파키스탄에 있어. 아니요, 아프간에 있는 거죠. 아프간에 있어.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아프간에 대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애들 내놔라. 애들 내놔라. 근데 이제 쳐들어가려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여기서 제일 가까운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떠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공중급유를 6번을 받아야 돼요. 빈라덴 잡으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게 이제 뭐 탈레반이나 이제 빈라덴이나 다 이 세력들을 아주 말살을 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화났구나. 했는데 파키스탄이 오른 척하고 다 구멍을 열어줍니다. 그 북서부 그 변경 지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페사바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파슈톤족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사실은 이 탈레반들의 무기 창고이기도 해요. 파키스탄에 있는데. 페사바르. 예. 이 지역에서는 대장간에서 두들겨가지고 AK 소총도 만들고요. 옛날서부터 이 19세기 때부터 내려오던 면면이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수제 무기로 뭐 다 만들어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된.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가가 아닌 종족 간의 분쟁에 갑자기 초강대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는 거죠. 파키스탄이 알면서도 보호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사고만 안 치는 조건으로. 왜?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그 조직을? 서방이. 언젠가 물러날 거고 그건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프간에 우호 세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새로운 사람 찾는 것보다 검증된 슈퍼스타 빈라덴이 다시 등장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얘를 잘 꽁꽁 숨겨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압력이 엄청 세져요. 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보 준 걸 다 알고 있는데 죽을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움찔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이제 정보들 제공도 차단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국경을 틀어막고 미국에 이제 전면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2004년 정도부터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탈레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야 저 자식들 뒤통수 친 놈아니야 보면은 이때부터 탈레반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은 한편으로 보면 그 위치가 그냥 강 하나 흐르는 거 빼고 나면 별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휘둘리고 이제 내우 외환을 이제 계속 겪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네. 나라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최진영 박사님 모시고 두 번째 나라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